안녕하세요. 포마스탁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딱 보자마자 뭐가 딱 떠올라? 이항정리 응용에 몇 번? 1번, 1번. 갈까? 50 이하의 자연수행입니다. N은요, N은. 50 이하의 자연수행이니까 이렇게 쓸까? N은 자연수야. 1부터 50까지. 그쵸? 50의 자연수 N 중에서 NC1 더하기 NC2 더하기 쨍쨍쨍 NC3 NCN. 이 값. 이 값이 3의 배수, 이것이 3의 배수여 3 곱하기 교, 딱 나누어 떨어지는. 이게 3의 배수죠? 이렇게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거야. 1부터 50까지 자연수 중에서. 가자. 이것도 여전히 앞에 게 고정되어 있고 뒤에 게 변하고 있으니까 뭐가 빡 떠올라야 돼? 이항정리 응용 몇 번 유형? 1번 유형. 알겠어? 1번. 1번 응용. 앞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 NC0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이 응용 1번 쓰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쵸? 얘는 얼마니? NC0. 1이지, 1. 1을 좌변만 더해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우변도 얼마 더 할까요? 1을 더해주세요. 알겠어요? 됐죠? 그러면 등호 성립할 거 아니야. 됐어? 해놓고 났더니, 저기 있던 좌변은 이제 매우 간결하게. 얘는 뭐야? 2의 N승, 맞아요? 얘는 1 더하기 X의 N승 전개식에서 N번 선택한 거 맞고요.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야? 1 넣어주면 나온다라고 눈을 강조했었죠. 따라서 2의 N승. 좌변이 2의 N승입니다. 우변은요, 3 곱하기 q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됐어. 됐어. 그래서 이제 얘 넣었을 때 한마디로 2의 자연수승을 해가지고 3의 배수에다가 나머지가 1 남는 그러한 n들을 찾아봐라. 이걸 만족하는 n을 찾아봐라. 이런 거죠. 그쵸? 이해 갔어요? 간다 이제. 여기서 n 놓고 n. 자. n이 1일 때는요. 그때는 2의 n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당연히 2가 되겠죠. 그쵸? n이 2일 때는요, 얼마야? 2의 제곱 4. 3일 때는 얼마? 8. 4일 때는 얼마? 16. 5일 때는 32. 6일 때는 64. 이렇게 가는데, 그만 가자. 그쵸? 여기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n이 50까지 갈 수 있죠. 그쵸? 얘는 당연히 얼마입니까? 2의 50승까지 가겠지. 그치? 우리가 찾는 건 어떤 놈입니까, 지금? 이런 2의 n승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3의 배수에다 1을 더한 수 해야 되는 거야. 야, 요놈이 지금 3에서 1을 더한 수일 때 그때에 만족하는 n을 찾는 거니까. 봐. 2는요, 얘는요, 안 되겠죠. 그쵸? 얘는 3, 나머지가 2니까 안 돼. 3으로 나눌 때 나머지 2니까 안 돼. 얘는요, 가능하죠. 얘는 3 곱하기 1 플러스 1이잖아. 그쵸? 얘가 뭐라고? 4는 3 곱하기 3의 배수에다 1 더한 게 4니까. 그럼 됐잖아. 그니까 n이 얼마야? n이 2일 때는요, 굿굿굿. 이 식을 만족하다는 얘기지. 응? 3일 때는요, 8은요, 3으로 나누면요, 나머지가 2니까 이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요, 그쵸? 얘는요, 2의 n승, n이 4일 땐 16인데, 16은 3으로 나누면 몫이 5고, 나머지가 1 맞잖아, 그쵸? 굿굿굿. 얘는 가능해요, 그쵸? n이 4일 땐 가능해요. 32는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안 되죠? 얘는요, 63, 나머지가 1이니까요, 되죠, 그쵸?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걸 찾는 거야. 나머지 1인 계열, 그런 인여류가 되는 숫자를 찾는 거다. 128은요, 3, 4, 12, 3, 2, 6. 나머지가 2니까 안 돼요. 그쵸? 해봤더니 어떻게 되지? 홀짝홀짝홀짝 가능하잖아. 그쵸? 따라서, n이 어떤 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지금 뭐야? 우리가 원했던 대로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그러한 2의 n승 값을 갖는다. 그쵸?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찾은 것. n이 짝수일 때니까. 오이! 1부터 50까지 짝수 몇 개 있어요? 25개 있죠? 25개가 정답. 이해 갔어요? 자, 이걸 한번 잠깐만. 정답은 나왔고. 잠깐 그러면 n이 짝수일 때 왜 이런 형태가 되는지 잠깐 보여주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 알겠어? 별에 봐요. 잠깐만 증명. 야, n이 짝수일 때 n이 2k라고. n이 짝수 2k? k는 자연수야. 잠깐 증명해 볼게. 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추론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한 거잖아. 그쵸? 정말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주겠다고. 봐요. n이 2k면 어떻게 돼요? 저기 있던 놈이 다음 같죠? 얘는 2의 2k승이 3으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가 1이냐,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지. 그치? 됐어? 그래서 넘기고 정리해주면 얘는요, 사실은 4에 따라서 4에 k승하고 넘기면 마이너스 1. 요놈이 항상 3의 배수인 걸 증명만 해주면은요, n이 짝수일 때에, n이 짝수일 때에 이런 이 식이 만족한다는 거를요, 보여주는 거지. 그치? 됐어. 근데 우리 혹시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나? 지울게. 지워버리고. 뭐, 4를 x라고 할까요? 4를 x라고 할까? 자, 4를 x라고 하면요. 4를 x라고 하자. 이게 더 잘 보일 거야. x의 k승 마이너스 1. 요거 인수분해 할 수 있겠냐고. 이거는 앞선
고1 과정에서 선생님 인수분해 할 때 강의했던 내용이다. 마이너스 1대 이거 어떻게? 일단은 얘는 반드시 엑마 1이라는 인수분해 같이, 그치? 그 다음에 X에 케마의 차수 하나 줄어, 이제. 줄어서 몫이 어떻게 X에 케마이 기억하고 있나? 쭉 나가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1까지 간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항상. 그쵸? 됐어요. 얘는 항상 X에 1 넣어봐. 0 되는 거니까 이런 인수를 반드시 갖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X에다 다시 4를 넣어봐라. 이거잖아요. 요식이죠? 요식은. 4 빼기 1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맞아요? 따라서 얘는 관심이 없죠? 얘가 얼마야, 항상? 3이잖아.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누가? 요 놈이. 됐어요? 요 놈이 요식이니까 정신 차리고, 요 놈이 요식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아, 항상 앞으로 이 식에서 n이 짝수일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 짝수일 때는? 뭐야? 2의 이 케이스는 빼기 1이 3의 배수다라는 게 증명이 끝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증명에서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돼요? 직접 n이 1일 때 2일 때 한번 해봤더니, 실제로 이 등식을 만족하는 게 n이 얼마일 때 짝수일 때 성립하는 거니까 1부터 50까지 짝수 몇 개? 25개. 이렇게 간략히 정답 구하고 마무리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